근데 본인은 잠좀 깊게 잘? 머리 안 저요? 아파? 아파요. 어? 좀 아파요. 우울한 생각하지 마. 아, 네. 응? 왜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어? 있죠? 어? 왜냐면 있어요. 본인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응? 술 많이 먹지 말고. 응? 아, 네.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 어? 아니야? 근데 본인도 아, 네. 아빠랑 딱 형상이 똑같이 생겼어. 응? 왜 싫지? 아니, 아빠가 아빠 정이 없어가지고. 네. 왜 싫은 마음이 없었어? 엄마도 원망스럽고. 응?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솔직히. 왜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 버렸어요. 아까 엄마가 계속 응, 아기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시설에 갖다 놓고 응. 버렸어요. 왜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엄마도 힘들었던 거야, 옛날에. 내 동생은 잘 키웠어요. 응. 그래서 본인 팔자가 원래 무당사주, 무당팔자. 그래서 맞아요. 계속 저한테도 응. 신내림 받았는데 응. 누가 딱 해줄 사람도 없고. 응. 받고 싶어? 그쵸? 응? 차라리 이렇게 사는 네. 것보다 신이 낫지? 그쵸. 그래서 또 요번에 응. 또안 좋은 일도 있고.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잠깐 테스트 같은 거 받은 적 있어? 응? 근데 네. 몸만 띄워놨지, 본인 바보만 드러났거든? 응? 그쵸. 이거 잘 잡아야 돼. 아, 네. 응? 살고 싶으면 와, 살려줄게. 응? 본인은 원래 따지면 14살 때부터 무당이 되려고 마음 사주에 왔단 아. 말이야. 응? 근데 눈에 신이 가득 차 있어, 지금. 그래서 본인이 똘끼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응? 맞잖아. 이게 내가 아닌 느낌이 들어, 본인도. 맞아요. 응? 그 사람 보면 느껴져, 이제 막. 그냥 자꾸 말을 하게 돼 있어. 맞아요. 응? 근데 지금은 이걸 자꾸 말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자꾸 신이, 엉뚱한 신이 자꾸 들어와. 응? 그러면 자꾸 내가 나중에 진짜 신 받을 때 힘들어.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 지금 남자도 보여, 본인 옆에. 있어요. 응. 얘도 불쌍해, 솔직히. 같이 살고 있거든요. 같이 사는데 이번에 저가 애를 응, 지었어요. 알아. 그래서 애를 지은 게가 저랑 나이 차가 많이 나요. 응. 근데 얘네 이제 부모님도 다 계시고 또 사람도 그러니까 다 이제 언니 누나고 동생 여동생밖에 없고 아들이 혼자예요. 아들이 혼자인데. 부모님한테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잘해 주시고 아버님은 진짜 옛날에 규선쌤이었었는데 응. 많이 맞고 자라다더라고요. 불쌍해. 네. 네? 남자친구도 불쌍하다고. 응? 근데 본인도 남자친구한테 못할 때 많아. 알고 있죠? 응? 이게,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본인이. 아, 못할 때도 있는데 오빠도 저한테 못 해줘요. 응? 그래서 서로가 남자친구한테는 살이 있어. 맞은 살도 이제 잘못한 본인을 누굴 때려. 그래서 본인도 싸우다 보면 맞는 거야. 맞아, 맞잖아. 맞아봤어 아직은. 아직은? 응? 네. 근데 눈 보면 한 번씩 살기가 느껴지지. 네. 응? 조심해야 돼, 네. 서로 간에. 응? 그리고 본인은 또 임신이 또 돼, 잘못하면. 아, 그래요? 조심해. 응? 그리고 모르겠다. 지금 남자친구는 사람은 나쁘진 않아. 맞아요. 응? 근데 저랑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는 있네요. 오빠가 언니 저한테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응. 여자들도 좀 많고. 많지.
본인은 남자 없었어. 본인도 남자 많았지. 저는 이혼했어요. 응? 아니, 본인도 이혼 말고 본인도 남자 한두렸냐고. 맞잖아. 그건 아닌데. 응. 끊어내요. 저 없어요, 이제. 이제 없어? 네. 응. 근데 어쨌든 둘이는 못 살아. 본인, 그리고 자립심을 길러야 돼, 본인은. 안 그러면 본인 떠돌이 생활한단 말이야. 응? 그리고 신은 왔을 때 더 눌리지 말고 본인은 받아서 풀어먹어야 돼. 응? 한번 기회 되면 와. 길을 알려줄게. 술 먹지 마, 당분간.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마. 남, 뭔 말을 해주고 싶어도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더 힘들어져. 응. 그리고 본인은 신병이니까 얼른 뭔가 이제 다시 길을 찾읍시다. 응. 그리고 자꾸 이것저것 전 보지 말고. 아, 네. 응.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살 길을 찾아. 네. 이거 혹시 저가 아기를 이번에 처음 지은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한 번. 근데 또 아기가 또 생겨. 근데 이렇게 지우면 진짜 내 애 가질 때 못 가져.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진짜 남편을 만나서 애 가질 때 못 가져. 그래서 요즘 불임들도 많고 하는 이유가 이 삼신애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벌전이야, 벌전 이게 다. 응?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내 팔자련이 생각해. 그럼 얘는 저랑 아예 안 되는 거, 얘랑 만난 지 좀 오래됐거든요. 뭘 그래봤자 얼마 됐네. 2년 반? 근데 조금, 몰라. 본인도 비워야지. 쟤는 본인이랑 끝까지 못 가. 응? 내 쟤는 해줄 때는 잘 해줘. 그러다 지가 쟤는 또 바람 펴. 안 피진 않아. 응? 근데 본인도 문제긴 하지만 서로가 이게 도와서 할 길이 만났으니까 못 사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신살이 있으니까 더 힘들고. 알았죠? 네. 네. 열심히 살고 한번 와요. 어디 있어요? 거기. 천안이에요. 아, 천안. 천안 메아도령 쳐봐요. 네. 알았죠? 네. 네. 본인은 신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건 잘 막아야 돼. 네. 알았죠? 열심히 살아요. 네, 됐죠? 감사합니다. 네. 네.